근로소득세 납부 관련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행 부분을 먼저 보면요. 수행 1번과 2번 내용이 분기를 수행하고 전표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내용 2번 이제 체크하면서 보면은 2월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했던 근로소득세를 납부 기한일에 현금으로 납부했다. 자, 그러면 2월 급여 지급할 때 원천 징수 했던 근로소득세를 납부 기한일이라고 했는데, 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는 한데, 요게 안 나와 있어도 문제를 풀려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된다. 원천징수했던 거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된다. 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크게 문제 없는 내용이겠죠? 자, 그 다음 영수증이 나와 있는데, 내용 보니까, 2월분, 근로소득세가 9만 원만큼 지금 3월 10일에 납부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개해 보면 3월 10일에 자, 우선 현금으로 납부했다 그랬으니까요. 대변에 현금으로 9만 원 입력해 주시고요. 자, 차변에 근로소득세 기존에 우리가 예수금으로 대변에 설정했던 특정 금액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차변에 예수금으로 9만 원만큼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 3월 10일 날짜로 한번 내용 입력해 보도록 하죠. 자, 날짜 3월로 바꾸는데, 자, 지금까지 2월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 3월이기 때문에 이렇게 커서 27일에 올라간 상태에서 왼쪽으로 방향키에 눌러주셔서 3월 10일로 날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바꿔서 차변에 예수금이 9만 원이 없어지는데 대변에 현금으로 마찬가지 9만 원이 들어오면 되겠죠. 붕괴해 놓은 내용이니까요. 자, 이렇게 빠르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8번 문제입니다. 자, 건강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자, 내용 보시니까 분기를 수행하고 전피 입력을 수행하시오라고 나와 있고요. 자, 마찬가지 날짜 3월 10일입니다. 제가 또 숫자를 또 잘못 썼죠? 이 부분은 2로 바꾸겠습니다. 자, 2월 급여 지급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하여 납부했습니다. 50%는 원천 징수한 금액이고, 50%는 회사부담분이다. 자, 당사는 회사부담분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총 납부할 보험료가 우리 14만원인데, 자, 우선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해서 납부했댔으니까요. 자, 대변에 보통예금 14만원. 자, 그리고 거래처는 이제 신한은행이죠. 자, 대변 항목은 확정이 됐는데요. 자, 이 14만 원 중에 50%, 그러니까 7만 원만큼은 우리가 예수금으로 걷어놨었던 금액이고, 나머지 50%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부담분인데, 이 회사 부담분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대요. 그러면, 차변에 예수금이 먼저 나와서 7만 원이 없어지면서, 그 다음 밑에 복리 후생비가 7만 원만큼 추가로 더 들어와야 되겠죠. 자, 날짜는 3월 10일에 그대로 이어서 갑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문제 입력해 볼게요. 자, 우선 차변에 다시 예수금이죠. 자, 예수금이 7만 원. 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다시 차변에. 자, 복리후생비가 811번입니다. 811번 복리후생비가 7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인데, 자, 신한은행으로 14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두 번째 문제 또 입력이 됐죠. 지금 예수금 관련된 것들을 다 정리를 하려고 하나 봅니다. 자, 그래서 8번 문제까지 이렇게 풀어봤고요.